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한 달 마무리하는 화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3.19% 상승, 나스닥 3.62% 상승, 반도체 지수도 3.80%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1.90%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조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역에서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 돌파 시도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일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고 있고요. 오일선 이탈하다가 끌어당기는 모습이고, 그죠? 미국의 주요 지수는 오일선은 지지하면서 20일을 돌파하는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환율도 오늘 통화스왑 600억 달러 규모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 오늘 120억 달러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좀 더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1.26%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0.09% 상승,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0.18% 상승이니까 일단 추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자, 크루드오일 선물인데요. 선물이 13년 만입니까? 최저치 20달러 붕괴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발표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20달러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안전자산 대변하는 금선물은 직전 고점대 와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다시 추가 상승한다면 금은 좀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간략하게 뉴스 브리핑 하자면요. 미국에서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 그렇게 뉴스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미 정부와 1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소식, 그리고 에버트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 수요 그리고 공급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 때문에 6.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7%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뉴스 하나 더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염두에 두고 있다. 세계 식량은행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만약에 고통받고 있다면 북한에 지원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은 망발이다. 그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대화 의욕이 더 사그라진다. 자, 누가 급하다. 앞전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서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부분이 미국 주가,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100만 포인트를 보고 있을 텐데 나는 봐라, 미국 증시 상당히 끌어당겼다 했는데 박살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미 간의 관계 체결 조인을 하면서 이거 해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마저 해내지 못하면 자랑거리가 거의 없어요. 대선 가도에 완전 빨간불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생각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북한은 연일 미사일 쏘아대면서, 야 트럼프 우리한테 다시 대화 제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북한에 강하게 하기는 힘들 텐데 여전히 대북 경제 제재 조치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스탠스는 여전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날 하락 대비해서 인버스 때렸던 거, 그죠? 여기서 6% 수익 나고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싶어서 들어갔던 부분 다시 청산했습니다. 시장 돌아선다 그랬거든요. 자, 퍼펙트하게 돌아섰고 미국이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전망, 그죠? 퍼펙트하다. 장중에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원래는 화요일 수요일 정도를 예상했는데 어저께 바로 돌았습니다. 그럼 바로 액션 취해야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전일 5일선을 코스피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끌어당기면서 5일선 안착. 자, 코스닥은 강세 보이면서 3% 이상 상승하면서 20일까지 강하게 추라이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거든요. 코스닥 2.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도 1.1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0일을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자, 코스피는 여기 20일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최근에 기관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연기금을 통해서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아직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일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 오늘 3월 31일이니까요. 월말 윈도 드레싱 앤드 1사분기 윈도 드레싱을 위해서 만약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좀더 강하게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요점은 뭐다? 외국인이 귀환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외국인. 그죠? 자, 환율도 조금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합심해서, 그죠? G7, 그 다음에 G20이 할것 없이, 긴급 화상 통화 회의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들 내놓고 있고, 금리 인하, 자,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 경색으로 가계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일단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래는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돌아서는 게참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추가 하락했다면 상당히 또 고전을 면치 못했을 텐데 하루 주춤하고 바로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것은 아주 양호한 상황이고 특히나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도 들으면서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했으니까 더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어저께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셀트리온 추가했습니다. 셀트리온 안 무너지니까 추가했고요. KMW도 추가했습니다. 안 무너지거든요. 자, 지금 삼성전자도 추가 의견 일부 인원에게 드렸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돌아서는 이중바닥 확인하고 양봉 쓸때 들어가겠다. 이 양봉 맞죠? 음봉 아닙니다. 저는 전략대로 그대로 시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전체 인원에게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에게만 제시했고, 왜 그럼 전체 인원에게는 제시하지 않았나? 여기 5만원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첫 번째 관문은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처럼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여기에서 들어가겠다. 그죠? SK 하이닉스는 81,000원이 저점 아닙니까? 단기 저점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지와 저항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시장 에서 삼성전자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말씀드렸고 양호해요. 자, 나머지 종목들 가볍게 볼까요? 괜찮다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라는 종목들 다 날라갔어요. 그죠? 농심도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강세. 오리온은 여기 밑에 있다가 올렸는데요. 오리온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카카오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원 돌파한다면 새롭게 더 강하게 주가 추가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요. RFHIC 5G 쪽에 관심 가지자 그러고 있습니다. 21 지지권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날랐어요, 어저께. 자, 여기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테스나 네페스, 그죠? 자, 이런 종목군들 한번 나중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KMW 2% 추가 상승합니다. 어저께 매수 퍼펙트, 그죠? 5G 갑니다. 5G가 간다 그랬어. 시장 판단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그죠? 자, 셀트리온 1.3%. 어저께 추가 매수한 거 퍼펙트, 그죠? 인버스는 약수익입니다, 그죠? 인버스는 자기 할 역할 다 하고, 그죠? 물러난 겁니다. 인버스는 보험이다 그랬습니다. 꽁이님, KMW 간다, 예야! 이거 필 받으면 쩝 날라댕긴 종목이거든요.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5G. 그죠?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자율운행, 원격 진료, 그죠? 사물 인터넷 등등등등, 그죠? 5G망이 구축돼야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셀트리온도 일단 19만원 철통방을 하고 있는데요. 19만원 뚫었다 하면 닥터K가 오른손 걸겠다인 20만원, 그죠? 20만원의 상황, 1차 목표치 달성하고 19만원 뚫는 순간 20만원 위로 간다 생각합니다. 저 농심 봐요. 그죠?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그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갑니다. 그죠? 하이닉스 던졌다 그러는데 왜 던집니까? 들고 와야 됩니다. 들고 와야 돼요. 매매 포인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 날 사서 다행히 올라갔는데 들고 가야 되는 날 못 들고 가잖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 인버스 아쉬워하던데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그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전략대로 다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은공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놀랍지 않나요? 시장 빠진다 해가지고 인버스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3% 빠져가지고 6% 수익 나는 인버스. 어저께는 하루만에 인버스 다 던진다니까 조금씩 의아해했잖아요. 시장 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잖아. 그죠?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닥터K가 선물 옵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인정된다. 듣고 계신 분 1번 눌러. 예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면 더 방송 더 지켜보십시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가, 그죠? 오늘도 괜찮고, 핀테크, 그 다음에 5G까지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일단 오늘 전부 다 뻘겋네. 다 동그라미 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자, 코스피 1.29% 상승, 코스닥 2.16% 상승. 자, 시장에는 비관 일색이었을 겁니다. 그죠? 조금 밀리는 듯 하니까 미국이, 그죠? 다시 뭐 바닥을 깨고 내려가네 마네. 그렇게 한거 좋다 이겁니다. 그죠? 시장이 돌아서면 재빠르게 전략을, 그죠? 그게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최근에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3,000명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 되게 벅차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의, 그죠?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는 데 대한 저의 조그만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3,000명, 3,000명요. 5,000명, 만명될 때까지, 10만 명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유료 회원 같이 하실 분들은 카페 링크 들어가서 챙겨보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자,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매도입니다. 야, 근데 이 개인 투자자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끝도 없이 사들어와요. 끝도 없이. 야. 그 말은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시장 좋다 싶어서 그냥 달라들었던 그런 자금 성격이라면
시장 안 좋아도 상관없어. 여기는 예전에 학습 효과를 보니까 예전에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더라. 그냥 우량한 종목 딱 묻어놓으면 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중장기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와요. 계좌 개설 상당히 20, 30대 늘어나고 있고, 그죠?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큰 자금 가진 개인 투자자들 묻어두겠다 라면서 삼성전자의 인근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는 순간 셀트리온 18만 8천원 돌파 시도 넣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갈 것 같아. 그죠? 오늘 19만원 뚫었다면 그죠? 20만원 그냥 가는 거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양호. 야, 희망이는 셀트리온 어저께 사놓았다 그렇게 이야기 또 했지. 희망이는 곧 합류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네. 셀트리온 간다. 예, 어저께 10% 더 추가 의견 드렸거든요. 좋아 죽겠네. 그죠? 좋아 죽겠네. 다 매수단가 밑에입니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얼마나 더 많이 먹느냐. 그거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19만원 자꾸 추가했죠. 19만원 뚫는 순간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겁니다. 여기 19만원 뚫을 기세거든요. 뚫었다면 끝납니다. 뚫었다면 끝나요. 기관의 외국인 매수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최근에 여기서 조금 주춤주춤, 그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었는데, 어저께 쌍끌이 돌았습니다. 캠W도 분봉은 돌려냈어요. 여기 저항을 뚫으면 이것도 6만원 이상 갑니다. 그죠? 여기 저항, 마지막 저항,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죠? 뭐처럼? 여기 셀트리온처럼 여기 뚫고 나니까 가잖아요. 그죠? KMW도 여기만 딱 뚫었다면 끝나는 겁니다. 별 걱정 없어요. 삼성전자. 어저께 매수 의견, 그죠? 디스코. 자, 잘 익혀놔, 디스코. 형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여기에서 쳐져도 이중바닥 형성하는 양봉 놈 산다 그랬지? 어저께 사! 그랬어. 올라가네, 일단. 양호. 전략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요. 전략대로. 오케이. 합류해. 훨씬 빨리 는다. 한 명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내가 옆에 딱 두고 키우려고 그래. 어? 제2의 대표 선수로 키우려고 그래. 응? 농담 아니다. 들어와가지고 딱 열심히 해봐. 죽었다 딱 생각하고 투자한다 생각하고 대학 들어왔다 딱 생각해. 한 달 두 달 하고 때려치우지 말고 가르쳐 줄 거 천지 빽깔이다. 경상도 같은 경상도니까 알겠지? 야 19만원 돌파 시도 놔. 이거 딱 뚫어. 난리 난다 진짜. I'm Dr. K야. 빠지면 빠지는 대로 먹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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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얘기야.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며칠째 계속 했던 전략 한번 보십시오. 뭐 틀린 게 있는가. 농심 살아있는데 빠졌어요? 농심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갔어. 그죠? 이 수식이판에 한국 사이버 결제 NHN 뭐 그죠? 간다 그랬어. 여기서 가네. 니는 왜 못 샀는데? 여기 돈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못 사지. 그죠? 시장 빠질 때는 그죠? 인버스 사가지고 뭐 적당히 잘 대응하고 돌아설 거 미리 예측하고 다 던지고.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디스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어? 추가로 더 빠지잖아. 어저께 난 2시 되기 전에 던져 그랬거든. 볼래? 요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2시 전에 던져 있습니다. 크게 손해본 거 없어요. 손해본 거 없습니다. 조금 더 잘 챙겼으면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을 텐데 약 수익으로 다 끝내서 그렇지. 여기 딱 돌아가는 순간
시장 돌아서구나. 던져. 던져. 그죠? 올라가잖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시장. 하이닉스도 봐. 아침에 장전, 개장전 시향방송 했죠? 던지는 자리 아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잖아. 여기 지지인데 왜 던져? 그죠? 그런 거잘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시장도 돌아서고 있는데 던지고 왜 던져요? 주도주인데, 하이닉스가. 살 기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농심 날라가는 거 봐, 이거. 야, 참. 그죠? 의견이 안 틀린다니까? 뭐가 핵심인 줄 알아요? 잘난 척이 핵심이 아니라, 우상향, 살아있는 종목, 안 죽는다, 이겁니다. 우상향, 살아있는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아직까지 별로 이야기 크게 안 하잖아. 이제 살아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이게 더 좋다고 그랬어, 삼성전자보다. 왜? 먼저 올라타고 조정받고 여기 딱 버티는 거 보이잖아. 올라간다니까요.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9만원. 수식이판에. 인버스가 뭡니까? 보험 아닙니까? 종목 KMW하고 셀트리온 잘 버티고 있고, 인버스 조금이라도 수익 났고, 다 던졌고, 던진 것 가지고 KMW 사, 셀트리온 사, 올라가고 퍼펙트지 뭐.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 가입하시라니까. 장중 내내 케어한다니까요. 장중 내내 안 듣고 아침만 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시장이 급변동하는데 회비 아까워하실 거 아니라니까요. 돈값 할 거라니까요. 사 해놓고 지금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자, 셀만 추가 10%, 그죠? 18만 5천원, 그죠? 나머지 안 보여드립니다. 다 보여드리기도 힘들고. 진짜 사 했는지 궁금할 분 계시잖아요. 사자마자 3천원 올라가네, 그죠? 2% 넘잖아, 그죠? 5천만 질러서 봐. 2천만 질러서 봐. 한달 회비 나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라니까. 억단이 넘어가시는 분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요. 3천만 이상 되는 분은 가입해 볼 만해요. 그거보다 작은 분 있어요. 배우겠다고. 그거보다 작은 분 있다고. 그죠? 배우겠다고. 알바해 가면서 배우는 분 있어요. 인격 비하 아닙니다. 이러면 너무 이야기 많이 하긴 했는데. 얼마나 같이 하고 싶고. 그죠? 공부하고 싶고. 말하다 보니까 조금 노출이 됐는데. 어쨌든. 그죠? 우리 팀원만 아니까, 가족이니까 그건 상관없고, 다른 사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소송은 변호사에게, 세무관계는 회계사에게, 주식은 닥터K에게, 왜 옆에 코치나 컨설턴트를 둘려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이해가 안 돼요. 혼자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상관없죠. 혼자 힘들다 하시면 같이 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이거 셀트리온이 19만 원만 딱 뛰어넘으면 좋은데 지금 19만 인근 가면 지금 철통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철통방어 하고 있어요. 다알 겁니다. 뭘 알아? 여기를 뛰어넘는 순간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공매가, 공매도가 여기를 딱 뛰어넘었다면 끝장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터져요, 터져.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14만 원 아닙니까? 14만 원에서 19만 원이거든요. 그죠? 5만 원이에요. 여기 17만 6천 원이죠. 5만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22만 5천 원 나옵니다. 22만 5천 원 목표치가 일단.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돌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만 지키려고 막용 쓰는데요.
올라간다에 right hand 걸게요. 올라간다에 right hand 건다고요. 다 와서 한 게 아니라 여기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부터 그죠? 20만원 간다에 19만 7천원 간다에 right hand 건다 그랬습니다. 내 소중한 right hand. right hand 없어지면 이거 힘든데. 야, 미쳤어. 19%가 이거. 그죠? 셀트리는 해줄게요. 7만원 넘다 그랬습니다. 넘어가네. 그죠? 셀트리는 제약도 더 가고 있고. 자, 미국 선물 양호. 조그만 차이가 지금 상황에서는 큰 차이로 나옵니다. 조그만 시장 분석 판단 차이가 큰 차이로 나온다고요. 큰 차이로. 그죠? 어저께 장 초반에 놀래가 다 던진 사람 천지예요. 미국 빠졌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또 빠지는 갑다. 뉴스는 전부 다 다시 빠진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팔고 나니까 붕 올라가죠? 팔고 나니까 붕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방송 많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후원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슈퍼챗 진짜 안 나와요. 그죠? 쌍욕 난무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데 슈퍼챗이 다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방송보다 못하다 생각하십니까? 팁 아닙니까? 팁. 그죠? 팁이에요. 팁. 그죠? 디스코 KMW 사. 그건 사도 돼. 디스코 그 미처가 날라댕긴다. 올라가면 5% 7% 막 날라댕기는 거야. 디스코 하나만 더 추가해. 고집 좀 고마 부리고 농심도 저번 사라 그랬는데 KMW 사. 디스코 코스닥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 거 별로 없어. 사. 형 말 좀 들어라.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사 하자마자 올라간다니까 일단 뭐 얼마나 아닙니다만 그죠? 포인트라니까 포인트. 셀트리온 추가 안 합니다. 그냥 냅둡니다. 밑에서 충분히 담아왔어. 충분히 담아왔습니다. 단가 좋아요. 19만원 넘어간다. 이거 오늘 넘어갔다면 난리나. 응? 오늘 잘하면 20만원 본다. 오늘
하는 폼이 올것 같아. 시장 양호해, 지금. 시장 양호입니다. 오늘 20만 볼것 같아, 셀트리온. 보기만 해봐.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겠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왜? 이 폭락장에 닥트K가 셀트리온 제약으로 상한가 3방 맞았고요. 셀트리온 플러스 나고 있고요. KMW만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누적으로 플러스예요. 좋아 죽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솔직히 좋아 죽겠어요. 이 폭락장에 시장이 40%씩 막 빠졌던 이 폭락장에. 그죠? 하이닉스도 관심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이닉스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더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와, 세트는 헬스케어 봐. 7만 넘어갈 기세라 그랬거든. 넘어간다. 이거 봐. 그죠? 바이오가 비교적 코로나에 안 좋은 영향도 없고 오히려 개발 뭐 하나 됐다 하면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심 가져야 돼요. 핀테크 관심 가져야 되고 이게 날라가 돌아가면서 그죠? 돌아가면서 날라간다니까 집에 집콕 해가지고 어저께 저도 회 시켜 먹었어요 집에서 그죠? 집에서 시켜 먹고 하면 뭐로 결제합니까 대체적으로 그죠? 카드 결제하고 막 하면 이거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5G 이거 가게 됐어. 이거 봐봐. 중간중간에 이미 날라댕기는 거막 나옵니다. 휴대폰은 조금 보류 일단. 휴대폰은 지금 집 밖을 안 나가니까 휴대폰 잘 팔리기가 만무할 거 아닙니까? 일단 좀 쉬어갑니다. 휴대폰. 코스닥 강해요. 3.5% 갑니다. 코스닥 인버스 어저께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5%막 빠지는 거거든. 그죠? 미련 따위 없이 딱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죠? 해칭할 지 역할 다 해주고 어저께 불안한 거 인버스로 다 역할하면서 다 보험으로 다 막아주고 불안한 거다 막아주고 시장 돌아서니까 여기다 대놓고 때려버리면서 추가했는데 올라갑니다. 일단 KMW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죠? 어저께 셀트리온 때려버렸는데 올라갑니다. 지 역할 다 하고 인버스 퇴장했어요.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시장이 불안하다 생각했으면 인버스를 던졌겠습니까? 못 던지지. 더 들고 가지. 그죠? 그러면 손실 확대. 수익 먹은 거다 토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이렇게 3% 2% 빠지니까 여기 올라가 봤자 물론 비중이 좀 다릅니다만 비중이 다릅니다만 어저께 빠진 거까지 끝까지 들어왔으면 더 빠진 거에다가 이거 올라가 봤자 별로 이득도 없어요. KMW는 한 단계 더 위에 5300원권 여기만 딱 지키면 돼요. KMW가 그래도 시총 상입니다. 시총 몇인가 한번 잠깐 봅시다. 어저께 새롭게 업로드를 좀 했거든요. 시총 상위. 자, CJN이 3위로 올라왔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는 바람에 4위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한 13위 정도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KMW가 한 8위, 9위 되네. 그죠? 시총 상위에요. 시장 올라가면 저거 냅두고 못 가요. 선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기관의 공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 여기 좀 아쉽고, 선물은 요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죠? 상당히 아, 춤을 춥니다만 누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38,000계약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방 아니에요, 외국인 선물은. 그죠? 현물 매도하면서 상방에 대한 거는 선물로 커버 치고 있습니다. 야, 이 셀트리온이 19만원을 지금 딱 돌파를 못하고 지금 며칠째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만들어 놨거든. 너무 잘하지 않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퍽 하고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못 따라가요. 따라가기 힘듭니다. 일단 그냥 둡니다. 바이오 오늘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홀딩합니다. 들고 가봤자 며칠 들고 갔다고. 그죠? 여러분들 중장기 좋아하잖아. 반대로 하면 돼요. 물렸을 때 끝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들고 가는 거 잘하죠. 그죠? 먹었을 때 조금 올라가 흔들흔들 한다고 못 팔아가 안 달래지 말고 물렸을 때처럼 쭉 한번 들고 가봐요. 물론 샀다 팔았다 좀 해야 될 권역도 있긴 있지만, 셀트리온은 플러스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어낼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쫄아가지고 못 던져가 안 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쫄 거 없어요. 대세는 위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생각할 때. 자. 양대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오늘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셀트리온도 갑니다. 시총 상위니까 같이 가요. 자, 오늘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20일 뚫었어요. 그죠? 참 신기하네. 이 기관 외국인 힘없이 이건 넘어가기 안 쉬운 건데 이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야, 참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자, 프로그램 매도세 아, 8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축소되고 있고요. 500억입니다. 500억 달러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550억에서 450억 규모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좋아하시는 음악 Fresh Fallen Snow.
자, 시장은 추가 상승하는데요. 외국인 선물이 2,140계약으로 선물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자,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매도세입니다. 그런데 핵심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KMW 매수 의견 이후에 올라가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19만 인근에서 오늘도 지금 틀어 막혀 있는데, 그죠? 뭐 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주도주 내지는 업종 대표주 군으로 전광판 보고 있는 거 전부 빨개요. 코스피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3.6% 올라가니까 그죠? 다 빨갛습니다. 자, 미국 선물 여전히 양호. 그냥 쭉쭉쭉쭉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20일 돌파. 자, 다우 선물은 20일에서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폭락했던 유가도 3%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 선물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챙겨봐야죠. 자, 일단 조금 주춤합니다. 환율. 통화 수합으로 돈 가져오겠다는데, 뭐, 달러 가져오겠다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가기보다는 적당하니, 1200원대 인근에서, 그죠?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전고점 1220원대를 하회하다가 장대 양봉이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못 올라가고 밑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달러 푼다 그러니까요. 그죠? 환율도 좀 안정돼 갑니다. 자, 니케이 출발 0.31%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9시 반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NC소프트, DB하이텍, 카카오, LG이노텍도 일단 들어오고요. 삼성전자 SDI 일단 매도 나옵니다. 삼바 계속 좀 매도 좀 있어요. 그죠? 네이버.
자, 코스닥은요, 셀튼 헬스케어. 에코프로 BME, 2차전지가 아직도 조금 그래요. KMW 매도 잡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좀 잡히고, RFHS 잡히고. 자,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죠? 자, 사 드론은 개인들한테 강하게는 던지고 있지 않지만, 그냥 슬슬슬슬 물량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외국인이 매수세가 안 잡혀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잡혀야 되는데, 그죠? 자, 외국인이, 큰 전략을, 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전략을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이 좀 자금이 들어오기가 힘들 거는 맞을 것 같아요. 힘들 것은, 그죠? 지금 뭐, 실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단기, 낙폭 과대한 종목들 리바운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조금 더 안정 찾아야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매도 나와요. 그죠? 하이닉스.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수급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모양이 괜찮은 겁니다. 야, SK케미칼이 날랐어, 이거. 셀티론도 같이 이리 갈수 있거든.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는, 그죠? 진단키트가 아니라,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해서 우선 사업자 선정한 게 SK케미칼 자회사하고, 그죠? 셀티론 아닙니까? 자, 외국인 선물이 그 대신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략이 외국인 확실해요. 현물 매도, 선물 매수입니다. 현물 매도, 선물 매수. KMW 이게 왜 이러냐? 혼자 지 혼자. 참 어이없어요. 딴거 날라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가만 기다리면 돼요. 키 맞추기로 들어올 겁니다. 키 맞추기로. 뭐살거 없나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죠? 둘러보다가. 여기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요걸 지금 못 뛰어넘어가지고 차고 삐리삐리삐리 하고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를 몇번 시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시도하거든요. 그죠? 뚫습니다. 뚫어요. 그죠? 게다가 동생들이 힘내고 뚫고 있는데, 여기 봐봐. 셀트는 헬스케어도 7만원 인근 틀어막혀 있다가 뚫잖아요. 그죠? 셀트는 제약이 미쳐가 날라가 있습니다. 그죠? 셀트로 못갈거뭐 있습니까? 그죠? 바이오 섹터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나 그거 봤는데.
제가 왜 웃는 줄 알아요? 제가 19만 원 뛰어넘다 하면서도 자꾸 손이 나가고 싶어 지금 억지로 참고 있어요. 지금 진짜입니다. 그죠? 이거 조금 끊고 챙겨놓고 내려오면 다시 살까? 지금 진짜 손이 근질근질하고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잘안 하려고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죠? 물론 다 던진 거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 던지고 처지면 다시 사놓으면 뭐 굿인 거고 올라가도 뭐 3분의 2 있으니까 아쉬워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좀더 지켜봅니다. 팔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죠? 프로그램 매도폭 줄이고 있다. 개별 종목 전체 시장은 좀 느리고 있는데 셀트 프로그램 자, 남북 경협이 들쑥들쑥 하고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이 노리는 전략 아닐까? 당연하지. 요. 지금 팔고 싶어 죽겠다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억지로 참고 있다니까, 진짜로. 왜? 이 19만 틀어박히는 거 지금 눈에 뻘 보이는데, 억지로 참고 있어, 진짜로. 지금 막 갈등 억수로 생기는데, 왜? 이한 번도 그냥 아니고 지금 이 갔다가 밀렸다가 이몇 번째입니까, 이거 지금. 그죠? 이 봐봐요. 여기 봐봐. 좋다고 얘기하면 푹 빠지고 사자마자 19가가 좋다 푹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는데요 그죠? 밑으로 안 처지죠? 이거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진 빠지거든 진짜 진 빠져요 제가 지금 팔고 싶어가 손이 막 근지러워 죽겠다니까 끝나서 안 좋아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이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참을랍니다. 참아요. 손실도 아니고 그냥 참 들어갈랍니다. 그죠? 소탐 대신 안 할랍니다. 그죠? 이때까지 버텼는데 그죠? 며칠 늦게 간다고 뭔 상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갈 거거든. 갈 거예요. 그죠? 뭐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틀어막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못 넘어가가지고 그죠? 뛰었거든요. 이 상황을 예측한다 이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황을 셀트리온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뛰어넘는 순간 20만 대 위로 올라가거든요. 냅둘랍니다. 그죠? 말은 냅둔다 하는데 지금 손이 근질근질해 죽었어요 아주. 그래 놓고 띄웁니다. 그래 놓고. 좀 줄였냐? 이랬어. 응.
9호를 거꾸로 해보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9호를 거꾸로. 아, 호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제 오른손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20만 간다에 오른손 걸었는데, 그죠? 아, 약간 처집니다. 시장이 약간 처져요. 그죠? 일단 코스피가 여기 20일에 좀 틀어막혀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셀트리온은 떨먹떨먹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죠? 조금만 견딜랍니다. 조금만 더 견딜랍니다. 그죠? 그거 먹고 못 던지겠어요. 그거 먹고. 그거 먹고 못 던지겠어요. 자, 지금 조금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요. 저 5분 봉상에 이 20일선 지켜야 됩니다. 더푹 깨고 내려오면 좀 별로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기관외 국인이 매도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은 사주는데 기관외 국인 매도세를 확대해 나가거든요. 셀트리온 특별히 현재는 기관 외국인 외국인 매수 호가는 안 잡히고 있어요. 현재는 KMW도 5만원 인근에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5G도 밑에 딴 애들은 강세 보이는 반면에 위에 딴 애들이 조금 시원찮아요 현재. 예이야 말고 아예아예 아, 예 이렇게 할까요? 아이 참 짜증나네. 야, 여기가 갭까지 동반하면서 올랐다가 왜 처지지? 자, 마무리할게요. 미국 선물 뭐 양호하게 상승 스무스하게 전환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저항권에서 한번더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20일 저항권에서 코스닥은 일단 강하게 20일을 뛰어넘었으니 코스피보다는 더 양호합니다. 그죠? 외국인 매도세가 양대 시장, 그리고 기관 매도세가 양대 시장에서 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72% 그리고 코스닥 2.92%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일단 생각하고요. 다만 장중에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락세로 바뀐다든지, 중국 출발했을 때좀 많이 처진다든지 이런 상황만 없다면 오늘 그냥 시장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죠. 전 탁투케이였습니다. 오늘 8시에 화요일 목요일 야간 방송 고정했으니까요. 나중에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탁투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